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2월 4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매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기업과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에 대한 특징, 키워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매일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하시면서 그에 따른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핫 종목군들 함께 받아가시면서 시장을 헤쳐나가시길 바라겠고, 그만큼 많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더 분발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 그리고 질 좋은 정보, 그리고 좀더 빠른 정보로 보답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원분들 많이들 구독하기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 서비스로 저희가 메가 트렌드 4기 교육을 지금 현재 모집 중입니다. 2월 14일에서 14일 양일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오후 7시에 본방송이 있고요. 녹화로 다시 보기가 또한달 동안 가능하시니까, 해보면 한 절반 정도는 이날 참여를 하셔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나중에 다시 보기로 진행을 많이들 하시던데요. 시간 제약 없이 좀 기준을 잡고 싶다, 그리고 기법이 필요하다, 또는 시장을 좀더 헤쳐나갈 수 있는 차트 보는 눈을 좀더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교육을 신청하시면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밴드 20만 원 할인 쿠폰과 그리고 다시 보기 1개월, 그리고 홀로서기 3종 세트라고 해서 적정 주가 계산기, 주가 반등 계산기, 고점 화살표 시그널까지 함께 설정하는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원래는 교육마다 저희가 한 가지 기법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대형주를 매매할 수 있는 대형주만의 기법 한 개, 그리고 하나는 중소형주 매매 기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 두 가지까지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오늘 지금 현재 상승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감된 건 아니고요. 지금 상승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니케이도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증시 자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확진 환자가 늘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한번 확진 환자 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와우밴드로 접속하셔서 보시면 저희가 미리 거기에 대한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사이트가, 자, 여기 실시간 확인 사이트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보신 것 같아요. 1500 조회수가 1500이 잡혀있네요. 자, 요걸 클릭해서 보시면, 자, 조금 로딩이 좀 걸리네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들 접속을 해서 보는 사이트다 보니까 방문자가 지금 보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그러니까 12억 부유가 지금 찍혀 있죠. 그만큼 전 세계인들이 관심이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점점 볼 때마다 업데이트가 좀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게 어제와 비교되는 숫자가 없었는데 이제 생겼죠.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이 지금 큰 문제인 게 오늘 이제 2만 명이 넘었거든요. 확진 환자가 2만 명 넘었고, 심하다 싶은 사람이 2,788명, 죽었다 하는 사람이 426명. 대신에 치료도 되고 있다, 치료도. 그래서 지금 치사율 자체는 상당히 지금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대신에 이제 문제가, 이제 의심 환자가 계속적으로 는다는 것이 이게 하나의 문제가 좀될수 있죠. 의심 환자가 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은 좀더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한, 황강, 샤오간, 우한 옆에 황강과 샤오간, 수조 다그 근처거든요. 상냥이 옛날에 이제 양양, 형주 양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근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이 지금 다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많이 이제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뭐 결국에는 그런 부분 자체도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지금 가동 중단이 됐던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꾸준하게 지금 뭐랄까요? 노출이 조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국 증시가 반등은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모두 다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 자, 어제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전일 같은 경우에 중국 증시가 3천여 종목이 하한가를 맞았어요. 그 정도로 타격을 상당히 받는다는 얘기인데, 하루 만에 지금 반등에 성공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거든요. 그럼 이런 유동성이라는 공급 자체가 주식시장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상당 부분 잡아주고 있고, 거기에서 국가적으로 부양 정책 자체가 나타났다는 부분에 지금 시장이 반등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라든지 아니면 한국 증시 자체를 얘기할 때 제가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유동성이 상당 부분 공급이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쉽게 시장이 빠지진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방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항상 지지 권력 자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유동성이라는 단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중국이 2만 명의 확진 환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는 거고요. 자, 또한 가지는 이제 테슬라. 테슬라가 전일 19.89%가 크게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키움증권에서 여기에 이제 해외 증시 있죠. 해외로 딱 바꾸고 난 다음에 여기 한글로 테슬라라고 치면 테슬라 주가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슬라가 지금 오늘도 19.89%. 아, 이게 정말 많이 올랐어요. 자, 제가 테슬라는 간다고 했죠. 이게 지금 보면 테슬라 자체가 바닥권역에서 한번 이런 웨이크 모션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뽑아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미 그러면 지금 이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더블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익실현 매물이 일부는 나타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것도 꼭 판단하고 계셔야 돼요. 자, 뭐 거의 뭐 소형주처럼 뭐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이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똑같이 주고 있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또 반등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일단은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 LG화학이 지금 공장 가동이 이제 중단된 상황이고, 중국의 공장 두 군데 중단된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계속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2월 9일 정도까지는 중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정 부분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어느 정도 수요에 맞게끔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업종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한 개가, 제가 판단했을 때도 전일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던 게, 아, 이게 장기화가 되면 조금 곤란하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하면 분명히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 부분 자체를 지금 시장이 풀어나가는 방법은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은 독과점적인 형태,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전 세계 점유율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 자체가, 공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마진이 좀더 향상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만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말고 중국과 베트남 양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중국에 대한 공장 자체가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베트남에 대해서 공장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는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일시적인 요인이지만 가격을 이런 단가, 판매 단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 자체는 줄어들어 버리고 수요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반사적인 이익이
시장에 대한 상승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자, 저도 제가 그냥 단순 생각할 때는 당연히 지금 시장 자체 공장 가동은 악재다 라고 봤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돌아가는 거, 오늘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잠깐 보세요. 자,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공장 가동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중국 공장이 중단됐다라도 디스플레이 자체에 대한 판매 단가 자체가, 공급 단가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히려 중단된 것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해버리면서 오늘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구글에 대한 그런 발주 물량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장이 해석하는 것을 봐서는 발주 자체가 연기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공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 자체는 시장이 크게 지금 두려워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 다만 이 사태 자체가 조금 장기화가 된다면 그때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테슬라에 대한 상승 자체가 나타나면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도 같이 올라갔는데, 자, 이 부분에서 제2의 테슬라 수혜주 찾기, 테슬라에 대한 부분으로 올랐던 종목이 뭐 센트럴 모텍이나 또는 MS 오토텍,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2차전지만큼 가파르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센트럴 모텍이나, 자, 보십시오. 자, 센트럴 모텍도 오히려 오늘 올랐다가 한번 조정이 좀 나오는 거고, 자,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도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이 나왔는 상황이에요. 2차전지고 훨씬 더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과정 자체를 본다면 제2의 수혜주 찾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보면 테슬라도 급등을 했지만 지금 나스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습니다. 나스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럼 우리가 테슬라 말고도 애플 주가가 지금 고가 권역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인텔도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 넘어가 지금 잠깐 쉬는 거고요. 자, 구글이 이제 알파벳인데요. 자, 알파벳도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도전하는 상황이죠. 전일 같은 게 유일하게 알파벳이 구글의 모회사입니다. 유튜브하고 구글의 모회사예요. 그 알파벳과 지금 테슬라 자체에 대한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 자체를 본다면 나스닥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분명히 찾으려고 할 것이다. 시장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는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 좀 더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중국 공장은 그에 따른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오히려 수율에 대한 부분 자체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단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먼저 나타난다고 보아야 되고요. 대신 이것이 장기화될 때는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대신 이제 코스피를 잠깐 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까지는 코스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아침에 주가 반등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고가 권역에서 저가 권역 빠진 거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얼마냐 같이 계산했을 때, 자, 고가 권역 자체가 얼마입니까? 2269포인트고요. 2269포인트고 거기에 이제 저가 포인트 자체가 얼마냐면 2082포인트거든요. 자, 그럼 2082포인트라고 봤을 때 지금 그에 따른 반등 포인트가 최소 2153이었어요. 오늘 2157이었으니까, 자, 일단은 한번 올라온 거예요. 일단 한번 올라왔습니다. 자, 이걸 분봉으로 잠깐 같이 보시면 2153이 여기거든요. 자, 그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올라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봉상 돌파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를 지지를 밟고 넘어가서 지지를 밟고 올랐어요. 자, 일단은 요 자리에 대한 지금 지지가 형성됐는데 1차적인 가격대가 올라왔다는 거. 내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한 번 더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또다시 한 번 더 저항을 받고 2차까지 가지 못하고 빠질 것이냐. 2차 자리가 생각보다 조금 높아요. 지금 가격대 보면 한 2200 가까이 돼. 2198 정도 되거든요. 한 요 정도 포인트까지 된다는 거죠. 요 정도 포인트까지. 요 자리를 돌파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요 자리를. 그래서 지금 반등 포인트가 여기에 잡힐 것인가, 여기 위에 잡힐 것인가.
그에 대한 차이지. 결국에는 제한적인 반등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더 반등 포인트를 조금 잡았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 제가 얼마나 했습니까? 55,000원대까지 한번 내려올 거죠. 결국 한번 더 내려왔죠. 내려오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반등 붙였는데, 오늘 또 얘기하는 게 이제 삼성전자 지금에 사야 되느냐?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응?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리 이거를 예행 연습하면서 55,000원 한번 내려온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보면 이런 가격대에 내려왔을 때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올라갈 것이냐?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여전히 지수에 대한 저항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고가가 얼마입니까? 62,600원에 저가 자책 얼마를 잡혔어요? 55,200원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계산해 볼게요. 자, 62,600원에서 54,500원, 55,200원이었죠. 자, 그러면 그 자리가 58,000원 정도, 59,700원인데, 일단 58,000원 자리는 오늘, 자, 돌파가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죠? 58,000원 맞죠? 58,000원 자리 돌파가 지금 한번 나왔고, 하지만 이 돌파 자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리가 얼마입니까? 그 다음 자리가, 현재는 59,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59,700원 요 자리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6만 원에 또 300만 원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또다시 돌파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오히려 지금은 이 자리에서 오바돼 가지고 올라가면 조금 오바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지금 오히려 지금 요런 작은 박스권을 조금 유지할 수 있다. 왜? 바닥도 결국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에 대한 포인트가 지지권력을 작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방 자체는 여전히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성전자에 대한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무조건 여기서 바닥 잡았다. 무조건 간다. 그렇게 판단하는 건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조금 더 상방도 제한적이고 하방도 제한적인 그런 작은 박스권을 이룰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늘 마스크 관련주 크게 빠지고 마지막에 진단 키트 관련주가 올랐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가 진단 키트 관련주 유튜브 영상을 올렸을 때 진단 키트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했죠. 그죠? 진단 키트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오늘부로 진단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면서 예전에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자, 우리가 진단 키트 자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그런 바이러스를 잡는 키트에다 이제 빼내는 거죠. 여기에서 일반적인 우리가 뭐 독감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빼고, 그리고 거기서 또 빼는 게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스나 또는 그 앞에 봤던 그 메르스에 대한 바이러스를 빼고, 그 남는 게 있다. 남는 것은 이제 신종 코로나가 되는 방식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죠.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자, 이 바이러스를 배양에 성공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진단을 딱 해보면 한 시간 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예요. 이렇게 이제 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배제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주가 한번 쭉 빠져버렸죠. 지금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거를만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을 잡아낼 수 있는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가 나왔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뭐 미코라든지 그죠? 오늘 이런 종목도 반등 나왔고 그리고 지금 진호생명과 자 이것이 한 기업이 뭐 이거를 가지고 독점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모아가지고 진단 키트를 다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고 그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PCL. 자, 이런 기업들 마찬가지 오늘 반등 나왔던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단 키트 관련주는 이것 때문에 올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조금 악재가 나왔던 것이 이제 마스크 관련주가 조금 악재가 나왔었는데 자 마스크 관련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조금 뻥 났는데 옆에 있던 차트를 조금 돌려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제 KM 모나리자 지금 보면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급락세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대주주 매도도 또 있었고 모나리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급락세 나오면서 뭐 거의 뭐 똑같은 차트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지금 비슷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데 50 같은 경우에 지금 빠지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마스크 관련주가 그냥 제가 판단할 때한 번만에 죽을 수 있는 마스크 관련주는 아니에요. 이거 몇 분이나 이거를 좀 물어보시던데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조금 한편으로는 조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급등하고 나면 그 꼭지에서 이제 사는 경향이 항상 많아요, 보면. 마스크 관련주를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이상률 상상에서 방송에 나와서 했던 게 KM이었잖아요. 그죠? 아, 이게 여기에서 더갈수 있다. 여기서 이제 빠바방 갔어요. 어제가 꼭지를 치고 지금 빠진 거란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돼가지고 이제 팔아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으세요. 그거는 잘못 샀기 때문에 지금 고가권에 잡았기 때문에 손실이 큰 거거든요. 항상 종목군들은 아무리 테마라도 테마주로 본인의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왜 그런 미련한 짓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조금은 가격적인 부분에 좀 붙었을 때 냉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스크 관련주가 원래부터 자, KM이라는 종목이 있으면 작년 언제 올랐나요? 작년 3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랐습니다. 그죠? 3월 달에. 자, 웰크럼 분석. 자, 웰크런도 보겠습니다. 웰크런도 3월 달부터 올랐습니다. 그죠? 자, 50 보겠습니다. 자, 50도 작년 3월 달에 주가 볼게요. 작년 3월 달에 올랐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올랐어요. 이걸 뭘 뜻하냐는 거예요. 계절주라는 거죠. 3월 달 되면 항상 오르던 계절주다. 왜 올랐느냐? 미세먼지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미세먼지가 안 불어왔어요. 안 불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파동이 남아있죠. 얘네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예 원래 우리는 항상 3월 달 내가 준비하고 요이땅 해가지고 올렸는데, 야, 이번에 택도 없이 앞에서 신종 코로나가 걸려버렸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얘네들 입장에 전초전이 되는 거예요. 어이씨, 우리 지금 오를 거 아닌데, 뭐 이것 때문에 한번 가보지 뭐. 올랐잖아요. 그 지금 정부에서 마스크 가격 단속한다, 뭐 한다, 공급 풍부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정 좀 넣었고. 근데 이거는 마스크가 많이 팔릴수록 같이 실적까지 동반될 수 있는 요건이거든요. 그럼 앞으로에 대한 부분 자체를 봤을 때도 아직까지 미세먼지라는 부분은 남았고, 충분히 이 계절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가지고, 고가 권역에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빠져버린다고 해서 아이고 씨내 인생 종쳤다. 그거는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 말고는 다알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보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가다가 조정 나오고 올라가다 조정 나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럼 항상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문제가 이런 데서 들어가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항상 이격을 좁혔을 때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KM의 종목이 있다. 그럼 이런지 한 번쯤 해볼 수 있거든요. 오늘 내일 중에 또 조정 나오고 또 다시 한번더 가겠죠. 이게 지금 중국이 2만 명이 넘었고,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한 명, 한 명, 한 명씩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란 말이에요. 꼭 굳이 우리가 이제 확진자 계속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도 빨리 종식되길 원합니다. 얘기했잖아요. 저도 애를 키운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자체가 너무 싫어요.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인류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항상 뭔가 이런 질병과 바이러스는 싫어요. 왜냐? 이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싫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종목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한두 번 터진 거 가지고 이렇게 한두 번 터질 때마다 증시가 출렁출렁 이렇게 짜증나요. 싫어요. 근데
이런 종목군 나름대로 매매하는 방법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 오늘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게 바닥권역 찍고 다시 반등 나왔어요. 확진자 계속 늘어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서 이제 확진자가 더 이상 안 나올 것이냐. 그 확률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역 체계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들은 칭찬할 만해요. 다만 이런 마스크나 손 세정제 관련은 앞으로 미세먼지라는 이슈도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가 권역에서 잡았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까 뭐라 해서 미안한데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반등 자체도 또다시 한번더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좀더 기억하자. 그 부분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크 관련주들도 너무 우리가 이제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을 때 그때 막 무작정 내동맥에 따라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더 조금 줄였을 때 이런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가면서 항상 빠져나올 구멍은 만들어 놓고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이제 잘하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살때 손절은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만 이제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살때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요. 안 올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주식은 양면을 항상 존재하거든요. 안 올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적게 먹더라도 안 올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줘야 돼요.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고, 안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올랐을 때, 우리가 가치적인 부분 자체가 있는 종목은 안 올랐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회사에 대한 실적이 되고 업황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 오르면 버티겠다.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 있지만 우리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안 오르면 어떡할 건데? 어떻게 답변할까요? 손절해야지. 또는 버틸까요? 다시 또 저각이 올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듣기 싫은 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돈이 다들 열심히 해서 돈 버는 돈인데,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자. 내일장 관심주도 좀 준비했는데요. 요번에 메가트렌드 4기 교육 있습니다. 할인 이벤트 진행 중이고, 이 할인 이벤트 할때 주식에 대한 차트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다. 책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10년간 하면서 저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 한번 꼭 받아보세요.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교육 받고 난 다음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교육만 받으셔도 되는 거니까 혼자서 해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법까지 한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과 제가 보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역발상이다 부분까지도 말씀드리니까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내일장 관심주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FNS테크 최근에 상당히 움직임 좋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인위적인 움직임이 좀 붙었다고 보고 추가적인 부분 자체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아주아이비 투자가 저희가 이제 이상률 상상 이상 프로그램에서 지난주에 했던 종목이었는데 또 요게 빠르게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1등 주식이 되지 못했는데 그때도 수익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요거 한번 쉬다 지금 다시 오늘 뽑아냈는데 이 아주아이비 투자를 얘기할 때단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스닥. 요 기업이 21개 기업에 투자를 했다 했죠. 나스닥에. 그 중에서 10개가 상장했습니다. 저는 숨어있는 나스닥 관련주. 미리 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숨어있는 나스닥 관련주.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에요. 네. 자, 저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얘기했던 거예요. 자, 휴비츠하고 ST팜. 휴비츠도 몇번 했죠. 이런 것들이 하방에서 이제 시세가 조금 붙어서 넘어오는데, 요게 이제, 안광 관련해가지고 중국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환율에 대해서 이슈가 될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품 공급을 중국에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자동차 업종은 부품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동 중단되면 안 되지만, 그러면 이제 다른 이 현대차를 대체할 수 있는 차들이 많잖아요. 근데 휴비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경쟁한 업체가 일본 업체인데, 일본 업체는 마찬가지 중국에 다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좀더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휴비츠도 보자. 자, 그리고 이제 ST팜. ST팜이 일전에 제가 임상, 일상 준비하고 있는 게두 가지가 있다는데, 한 가지는 뉴스가 나왔고, 나머지 한 가지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ST팜까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검찰 조사 있을 때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거든요. 고역에 대한 악재는 다 반영이 됐지 않나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내일장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모처럼 또 다시 한번 반등했는데, 지금 지수상 또다시 저항 구간이 좀 부딪힐 수 있는 위치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너무 또 추격 매수나 내동 매매 하지 마시고, 하루 만에 어제까지는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씨 이거 반등 안 하면 어떡해요 하다가, 지금 팔아야 되나요 하다가 오늘 딱 돼가지고, 아, 지금에는 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변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만큼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시장을 조금 떨어져 가지고 보면 여유 있게 좀 매매하실 수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가격적인 부분을 나한테 땡겨야지만 그것이 이제 내가 주식으로 수익 낼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면서 내일도 즐겁게 주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